네,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저의 내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컬러 테라피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저의 이 외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항상 스타일링을 할 때마다 나한테 무슨 컬러가 어울릴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컬러의 립을 발라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처음 받아보거든요. 네.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앉아주실게요. 아이고, 좋아. 여기 앉아주시면 되세요. 항상 제가 톤을 잘 몰라서 제 스스로의 피부를 그래서 전 스스로가 웜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쿨톤이 되고 싶은 웜톤 아이라 얼굴 쪽 말고 몸 쪽이나 손 이런 데 봤을 때 네. 쿨이 맞으실 것 같긴 한데 한쪽 팔만 한번 걷어보시겠어요? 진짜 밝다. 지금 보시면 노란 쪽, 붉은 쪽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붉은 쪽이요. 맞아요. 핑키시 하세요. 전 제가 웜톤인 줄 알았어요. 신기하다. 그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네. 이제 천을 넘기면서 진단을 할 건데 좀 밝은 파스텔 톤의 컬러들이 대체로 잘 어울리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안 어울리는 컬러는 사실 가을 딥. 근데 지금 잘 어울리는 색은 요게 엄청 잘 받는 게 확 보이. 이 피부 저랑 잘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비교 차원에서 워스트 베스트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갑자기 확 밝아지네. 맞아요.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여기가 살짝 올리브 초록빛 도면서 조금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피부톤이 투명하고 되게 맑아 보이죠? 기본적으로 밝은 색 위주로 입어주시는 게 좋고 여름 쿨 브라이트. 오, 신기하다. 염색을 다시 해야겠다. 근데 지금 뭐 계절이니까 화장도 다시 해야겠다. 디테일하게 이제. 자, 볼게요. 사실 오늘은 이게 좀 연출된 상태에서 너무 예쁘지만 사실 원래는 이렇게 노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는 조금 얼굴이 어두워 보이실 수 있어요. 차콜 그레이가 조금 더 눈동자 같은 데가 깨끗해 보이기는 하시는데 베스트까지는 아니에요. 회색인데 얘는 따뜻한 회색이고요. 얘는 차가운 회색이에요. 이게 뽀얘지면서 얼굴이 여기가 뒤로 싹 날아가면서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죠. 대박이다. 너무 쇼핑당하겠다. 쿨해질수록 더 맑아지고 밝아질수록 더 화사해지고.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출생의 기분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뭐 A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당신 AB형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웜인 줄 아셨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붉은색으로 넘어가서 네. 오렌지색은 턱 쪽에서 오렌지색이 배턴해지면서 살짝 조화가 덜 되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핑크로 들어가면 우와. 턱선 색깔이 바뀌어요. 레몬 옐로우인데 레몬 에이드로 만들어주면 베스트. 이런 라벤더 컬러 있죠? 네. 이런 게 베스트. 이거거든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맑고. 네. 23년 인생 웜톤으로 살아왔건만. 이게 지금 베스트 컬러고 여름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쇼핑하실 때 연락주세요. 여기 너무 잘했다. 베스트는 여름 라이트고 그래서 이게 베스트 컬러예요. 1순위. 아주 극단적 쿨은 아니고 원쿨 걸쳐서 살짝 쿨로 기운 정도. 밝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너무 원색적으로 가는 건 포인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리액션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서 저도 베스트로 하고 나올 때마다 확인해 주세요. 뿌듯함을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